quedarme.지훈아 이쪽에 쓰면 되지. 어? 이러고 뭐 이거 쓰면 되잖아. 이게 잘 뜯어지는 건데? 이거 소스야? 짜잔. 이 웃긴 소스가 있어요. 잠깐만. 여기는 마시멜로가 있어요. 그림이 너무 웃기죠? 네. 먹어볼게요. 소스를 많이 뜯고. 일단 하나 먼저 그냥 먹어볼게요. 꼬지로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맛있다. 뭐냐? 맛보세요. 꼬지를 만들었어요. 먹어볼게요. 노란색이랑 초코랑 저 바니까 빠피코 맛이 나요. 정말? 정말입니까? 정말이야? 응. 그냥 모두 다 소스에 다 찍어서 빠피코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맞네. 저는 살 한 종으로 꼬지를 만들어 소스를 뿌려볼게요. 한종 꼬지. 자, 이제는 그냥 먹어볼게요. 그냥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이거 사실 포크했어. 저 포크만 써요. 아이스크림 여기 가운데 부분만 남긴 것처럼 먹어볼게요. 지금 먹는 옷 찍고 있어요. 응. 이거 먹으면 어떤 맛이 있어요? 먹고 이제 콕 초콜릿 듬뿍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. 응. 어떻게 된 거 찍었어? 초콜릿 듬뿍. 빠삐코 맛이 나요. 그냥 맛은 다 똑같아요. 참고로 말하자면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.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찍을 거예요. 이제 여섯 개 남았습니다. 다음은 노란색을 볼게요. 난 세개씩 꼬지를 찍어봐요. 이제 꼬치맛찌 솜사탕 마시멜로 꼬지 찍어서 다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 이런 초코에 가요.
안녕히 계세요. 끝. 안녕. 끝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시멜로우 먹방을 해봤는데요.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